야생은 제각각 생존 기술을 갖고 있다. 백로는 춤을 춘다. 헤오라기가 덥석 인사를 한다. 물총새는 얼어붙었다. 녀석들을 지휘하는 것은 바로 이곳, 하천이다. 먹고, 때론 싸우고, 온몸을 던져 사랑하는 자연의 파노라마가 바로 집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도시에 찾아온 자연. 부활한 강이 지금 도시에 생명을 불러들이고 있다. 12월의 왕숙천. 매서운 겨울 찬바람은 강을 꽁꽁 얼렸다. 강에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건 이 계절이 사람들에게 베푼 선물. 그러나 새들에게 겨울은 배고픈 계절이다. 청둥오리는 넓적한 부리로 얼음을 깬다. 강에서 이끼를 꺼내 먹기 위해서다. 물에 젖지 않는 깃털은 영하의 추위에도 끄떡없는 잠수복이다. 육식, 채식 가리지 않는 까마귀는 운 좋게 잉어 한 마리를 차지했다. 도시 하늘의 점령군은 맹금류, 털발 말똥갈이다. 도시엔 비상 경계령이 내린다. 정지비행은 먹잇감을 탐색하기 위한 여성만의 사냥술이다. 사냥감이 포착됐다. 까마귀가 버린 잉어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쥐. 쥐는 말똥갈이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다. 녀석은 날개를 오므려 급강한다. 털발 말똥갈이는 소리 없는 사냥꾼이다. 서울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남양주시. 퇴근 시간이면 더욱 분주하다. 얼핏 고양이처럼 보이는 녀석. 멸종 위기종인 살기다. 주로 밤에 활동하며 단독 생활을 하는 삭. 녀석은 현존하는 한반도 최상위 포식자다. 굴 속에서 잠을 자던 너구리도 밤 마실을 나왔다. 물고기 10마리 이상을 먹어치울 정도로 대식가인 녀석은 뾰족한 주둥이로 땅을 파 지렁이와 곤충, 달팽이를 잡아먹는다. 한밤 왕숙천은 야생 동물들의 천국이다. 고라니는 나무의 뿌리나 싹을 먹는 초식 동물이다. 녀석은 갈대밭이나 낮은 관목이 우거진 평지 주변에서 살아간다. 낮은 풀숲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먹이를 찾아 나오는 고라니. 물과 식생이 풍부한 왕숙천이 있어 고라니는 이곳 도시에 정착할 수 있었다.
왕숙천은 인구 50만의 중소도시 남양주를 흐르는 한강의 지류다. 주택단지가 개발되면서 한때 수질이 악화됐지만 지난 2003년부터 하수관을 정비해 생명하천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봄, 하천에 생명의 기운이 꿈틀대기 시작한다. 물 위로 날뛰며 요란하게 몸을 비벼대는 녀석들이 있다. 잉어다. 산란기를 맞은 잉어는 날씨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암컷은 수온이 섭씨 18도가 되면 알을 가득 품은 채 수심이 낮은 수초지대로 올라온다. 수정은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암컷이 산란을 하면 이 순간 수컷은 재빨리 방정을 해 수정시킨다. 어미는 수정된 알을 수초에 붙인다. 잉어가 한 번에 낳는 알은 약 30만 개 정도. 이 중 약 20%만이 정상적으로 부화한다. 하천에서 태어난 생명은 이곳에 또 다른 생명을 불러들인다. 천변 자갈밭은 흰목 물대새의 인큐베이터다. 네 개의 알은 자갈과 흡사해 바로 눈앞에 있어도 찾기가 힘들다. 흰목 물대새는 개방된 곳에 둥지를 틀고 보호색을 이용해 적을 따돌리는 과감한 생존 전략을 택했다. 녀석의 알을 품는 기간은 약 25일. 어미의 사랑 속에 곧 새끼가 태어날 것이다. 남양주시 진접읍 동네 뒷동산. 이곳은 여름이면 백로들의 아파트가 된다. 윗목에 두 가닥의 꽁지깃을 가진 쇠백로. 나뭇가지를 물어다 집을 짓기 시작한다. 좋은 둥지와 멋진 장식깃을 가진 수놈일수록 짝짓기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접시 모양의 집을 지으며 백로 부부는 사랑을 나눈다. 위층엔 중대 백로가 산다. 녀석은 눈 앞쪽이 초록색이고 쇠백로보다 몸집이 크다. 뒷동산 아파트에 세든 백로는 모두 400여 마리. 집단 생활을 하며 천적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해줄 이웃들이다. 여우 털목도리를 두른 것 같은 백로도 둥지를 틀었다. 위가리는 아파트의 꼭대기층을 차지했다. 집을 짓는 데에도 질서가 있다. 위가리나 중대 백로처럼 몸집이 큰 녀석들이 위층을 차지한다. 아래층 쇠백로의 집에선 부화가 시작됐다. 23일 동안 알을 품어온 어미의 정성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다. 첫째는 이미 1시간 전에 부화를 마쳤다. 털이 듬성하고 축축한 어린 백로. 눈도 뜨지 못한다. 아직은 어미의 따뜻한 품이 필요할 때다. 백로가 뒷동산의 집단으로 둥지를 틀 수 있었던 건 이곳에 왕숙천이 있기 때문이다.
왕숙천으로 백로들을 유인한 것은 물고기들. 번식기 새끼를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먹잇감이다. 물이 흐르는 하천의 중하류에 사는 피라미는 먹이 피라미드의 하부에서 하천 주변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5월, 수컷은 혼인색으로 단장했다.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다. 암컷이 산란 장소를 정하고 알을 붙이자 수컷이 방정한다. 이때를 놓치지 않는 녀석들이 있다. 강의 저승사자라 불리우는 검은 댕기 해오라기. 녀석은 물고기들이 알을 낳기 위해 강을 거슬러 오르는 걸 알고 있다. 사냥술이 탁월해 물고기 호랑이라 불리는 물총새. 녀석은 내리꽂듯 직선으로 날아가 물고기를 잡는다. 물총새에게 왕숙천은 훌륭한 먹이창고다. 몸에 비해 크고 긴 부리는 물속 사냥에 유리하도록 진화했다. 정지 비행 시 날갯짓은 1초에 약 20회. 잡은 고기는 실신시켜 머리부터 먹는다. 뼈가 목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여름, 곤충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온몸으로 사랑의 하트를 만드는 잠자리 부부. 암컷은 수생식물의 잎과 줄기에 산란관을 꽂고 알을 붙인다. 물 위에서 날기 위해 발버둥 치는 녀석이 있다. 하루살이다. 물속에서 1년 동안 유충기를 보내고 세상으로 나온 녀석. 아직 날개에 힘이 붙지 않았다. 쇠 제비 갈매기 부부도 번식을 위해 왕숙천을 찾았다. 거미나 곤충을 좋아하는 알락할미새에게 하루살이는 영양식이다. 쇠제비 갈매기도 사냥에 동참한다. 성충으로서 허락된 단 하루의 삶. 하루살이는 그 삶마저 다하지 못한다. 덤불 해오라기는 장대타기 선수다. 부들을 자유자재로 넘나든다. 녀석은 150cm 높이의 부들을 접시 모양으로 꺾어 집을 만들었다. 녀석은 이미 4개의 알을 낳아놓은 상태. 부화와 양육은 부부 공동 책임이다. 금슬 좋은 부부는 포란 중에도 사랑을 나눈다. 보통 대여섯 개 알을 낳는 덤불 해오라기. 아직 산란은 끝나지 않았다. 부들 숲 아래는 논병아리 부부 차지다. 시든 부들을 쌓아 둥지를 만들었다. 논병아리도 부부가 교대로 알을 품는다.
외출을 할 땐 어미는 포식자로부터 알을 숨기기 위해 부들로 덮어놓는다. 물대새 중에 가장 작아 꼬마란 이름을 얻은 꼬마 물대새. 6월, 꼬마는 엄마가 돼가는 중이다. 약 23일 동안 정성껏 품어 알을 부화시킨 어미. 새끼가 태어나면 어미는 알의 껍질부터 버린다. 둥지가 노출되는 걸 막기 위한 행동이다. 털이 마르고 눈을 뜨기 위해선 반나절이 걸린다. 어미는 새끼들의 기력을 보충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적은 늘 가까이에 있다. 다급해진 어미는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불러낸다. 일단 몸을 숨길 곳이 없는 자갈밭을 벗어나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동네 개까지 나타났다. 꼬마 물대새 부부의 합동작전이 시작된다. 어미는 갑자기 날개를 다친 듯 버둥대기 시작한다. 적을 유인해 새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기 위한 의상 행동이다. 어미가 개를 유인하는 사이 수컷은 어린 새끼들을 데리고 몰래 이동한다. 새끼들을 풀밭 그늘에 숨긴 아빠. 작전 성공이다. 한밤 왕수천의 보호에선 목숨을 건 사투가 벌어진다. 경사면을 오르는 녀석. 참괴다. 바다와 민물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태어난 참괴. 6월이 되면 왕숙천은 성장을 위해 계곡으로 올라가는 어린 참괴 떼의 행렬이 줄을 잇는다. 일부는 거센 물살을 피해 수직에 가까운 보호의 경사면을 타기 시작한다. 목숨을 건 한밤중 암벽하기. 그러나 옆걸음이 주종목인 참괴에겐 만만치 않은 일이다. 줄줄이 킬락자를 뒤로 하고 보지를 향해 한 발 한 발 달려가는 녀석. 그러나 승자를 기다리는 것은 끌차다. 깊은 밤을 노려 참괴잡이에 나선 사람이다. 낚시용 끌채가 참괴의 발목을 잡았다. 양동이에 갇힌 참괴의 꿈. 귀국을 향한 여정은 여기까지다. 여름, 왕숙천은 백로들의 세상이다. 물에 사는 곤충부터 뱀까지 가리지 않고 즐기는 백로. 특히 좋아하는 것은 싱싱한 물고기다. 녀석은 마치 춤을 추듯 껑충껑충 스텝을 밟아 고깃대를 몬다.
사냥에 성공한 것은 혼인색을 띤 피라미 수컷. 춤솜씨가 좋은 녀석은 부리도 뭉툭하다. 먹이를 쪼아대느라 부리 끝이 다른 결과다. 고기가 많은 곳을 발견하면 집단 사냥을 하기도 한다. 한창 새끼를 키우는 시기, 먹이 경쟁은 치열하다. 물고기로 배를 채운 녀석들은 서둘러 왕숙천변 백로들의 아파트로 돌아간다. 숲엔 새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다. 새 백로 둥지의 새끼들은 알 하나를 빼고 모두 부화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새끼들이 홀로 서기 위해선 두 달간 어미의 보살핌이 더 필요하다. 사냥에서 돌아온 부화한 새끼들과의 첫 만남이다. 아빠는 위와 식도에 저장했던 물고기를 선물로 꺼내놓는다. 너무 크거나 먹고 남은 음식은 도로 삼켜 저장한다. 그리고 먹기 좋게 삭혀서 다시 뱉어준다. 작고 어린 새끼들을 위한 세심한 사랑이다. 왕숙천변의 백로들의 아파트가 생긴 것은 10년 전. 동네 사람들의 집은 간간이 사라지고 새로 생기기도 했지만 녀석들의 집만은 10년째 그대로다. 주민들에게도 백로는 이제 여름을 함께 보내는 가족. 도시는 자연을 식구로 받아들였다. 국도 47호선을 따라 흐르는 40km의 물길. 도시 하천 왕숙천의 풍부한 식생과 자연지형은 이곳에 많은 생명을 불러들였다. 하천에 흙이 쌓여 만들어진 작은 섬. 그 속엔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있다. 쇠물딱이다. 녀석은 수초지대에 둥지를 틀고 살아간다. 봄부터 공들인 어미의 결실이 깨어나고 있다. 귀가 빨간 게 어미를 빼닮았다. 4시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새끼. 하천의 흙과 풀. 자연의 정성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생명이다. 덤불 해오라기의 새끼들도 부화했다. 먼저 깨어난 새끼들은 부화 일주일째. 아직 깨어나지 못한 알도 있다. 어미는 바빠졌다. 부들숲과 하천을 오가며 사냥한 물고기를 나르느라 분주하다.
어미의 뱃속은 먹어도 먹어도 바닥나지 않는 화수군이다. 곧 동생들도 깨어날 것이다. 7월 3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더위에 지친 새끼들을 위해 새백로 어미는 날개를 펴서 그늘을 만든다. 엄마의 날개는 사랑이 듬뿍 담긴 명품 파라솔이다. 더위에 지친 생명들은 강으로 모여든다. 사람들이 물놀이에 한창인 왕숙천 다리 밑. 검은 등 할미새가 종종 걸음을 치고 있다. 먹이를 문 녀석이 안절부절하는 것은 피서객 때문이다. 녀석은 다리 밑에 둥지를 틀었다. 철골에 풀뿌리를 깔아 만든 둥지. 새끼 네 마리를 키우고 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하천과 둥지를 오가며 곤충을 잡아온 어미새. 사람들 틈에서 눈치껏 새끼를 먹이느라 검은 등 할미새는 등이 휠 지경이다. 맹금류 황조롱이가 사냥에 나섰다. 녀석의 주 활동 무대는 왕숙천변 산책로. 가로등은 황조롱이의 쉼터이자 사냥터다. 녀석은 바닥에 여치를 노리고 있다. 황조롱이는 날개를 펴고 수직강을 사냥감을 낚아챈다. 여름 하천변은 곤충이 지천이다. 발톱으로 먹잇감을 붙잡고 머리부터 뜯어먹는 황조롱. 평소엔 쥐나 작은 새를 즐겨 먹지만 곤충은 여름 별미다. 황조롱이는 하늘에선 제왕이지만 땅에선 결코 최강자가 아니다. 도시의 가로등은 산속 나무를 대신하는 황조롱이의 전망대. 먹잇감이 한눈에 들어온다. 왕숙천변의 황조롱이는 야생과 문명 그 사이에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익혀가고 있다. 왕숙천에 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내린다. 폭염에 지친 자연이 한숨 돌리는 시간. 그런데 다급한 울음이 들려왔다. 어린 박새의 왼쪽 날개가 거미줄에 걸려 꼼짝할 수 없는 상황.
둥지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박스에게 거미줄은 벗어나기 어려운 족쇄다. 어미도 안절부절이다. 30분 동안의 실랑이 끝에 박새는 부리를 이용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쉽게 잘리지 않는다. 한 시간이 부리로 쪼고 당기기를 반복한 끝에 박새는 거미줄의 올가미에서 벗어난다. 야생엔 언제나 예기치 않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7월, 백루의 아파트는 좁아지기 시작한다. 쇠백루가 알을 깨고 나온 지 열흘째. 솜털을 벗은 새끼들은 어미의 부리를 쪼아 직접 먹이를 받아 먹을 만큼 성장했다. 날개에도 힘이 붙었다. 둥지 밖을 슬쩍 내려다보기도 한다. 새끼들이 자라면서 백로들의 아파트엔 다툼도 늘어났다. 둥지를 침범하면 전쟁이 벌어진다. 그런데 제작진은 이곳에서 특이한 둥지를 발견했다. 쇠백로 둥지에 있는 호랑이 새끼 두 마리. 백로 어미는 마치 제자식처럼 먹이를 나눠준다. 이것은 호랑이 어미가 백로 둥지에 자신의 알을 몰래 놓고 간 흉난으로 추정된다. 친자식의 먹이를 빼앗아 먹고 자란 불청객 호랑이. 먹이를 빼앗겨 유독 성장이 느린 막내를 공격한다. 경쟁 상대를 하나라도 죽여야 더 많은 먹이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을 품어 부화시킨 어미에겐 호랑이도 자식이다. 형이 도와주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것이 둥지의 생존 법칙이다. 막내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천변 수풀이 풍성해지자 대낮에도 고라니가 먹이를 찾아 나선다. 개개개 우는 개개비는 갈대잎과 풀뿌리를 엮어 항아리 모양의 둥지를 만들었다. 녀석은 이곳에 새끼 다섯 마리를 낳아 기르고 있다. 녀석들의 주식은 곤충과 양서류다. 새끼가 배설하면 어미는 바로 물어다 버린다. 냄새를 맡고 천적들이 찾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어미는 새끼의 입에 잡아온 거미를 넣었다 뺐다 한다. 부리의 힘을 키워주고 배고픈 녀석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갈대 숲은 여름 한철, 개개비 부부에게 새끼를 낳고 키우는 중요한 삶의 터전이다. 부화 18일째, 덤불 해오라기 새끼들은 둥지를 떠날 채비를 마쳤다.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먼저 어미가 앞장선다. 망설이던 첫째가 그 뒤를 따른다. 녀석들을 키워온 부들은 이제 새끼들을 세상으로 인도하는 지지대가 되고 있다. 물엔 이들을 노리는 녀석이 있다. 먹구렁이다. 덤불 헤어라기는 비장의 무기를 쓴다. 부리를 위로 들어올리고 목을 길게 뻗어 가슴과 배에 세로줄 무늬를 노출시킨다. 부들 줄기처럼 보여 위기를 모면하려는 위장 전략, 의태 행동이다. 구렁이는 눈앞에 먹잇감을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다. 덤불과 하나가 된 헤어라기. 본능으로 굳어진 자연의 생존 전략이다. 한여름 물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난다. 다리 밑 철골 틈새에 둥지를 틀었던 검은 등 할미새는 이사를 했다. 하천역 바위 틈이 새로운 은신처다. 그 사이 새끼 네 마리 중 세 마리는 죽고 한 마리만 살아남았다. 어미에겐 마지막 희망인 새끼. 그런데 적이 나타났다. 잡식성으로 쥐까지 잡아먹는 까치다. 새끼는 재빨리 숨는다. 다시 새끼를 잃을까 봐 불안해진 어미, 까치를 유인한다. 까치가 사라지자 비로소 새끼에게 접근하는 어미. 아슬한 독립훈련이다. 제작진은 백루의 둥지를 다시 찾았다. 그런데 막내는 보이지 않고 헤오라기 새끼만이 둥지를 지키고 있다. 막내를 찾아보기로 했다. 둥지 바로 밑에서 막내를 발견했다. 녀석은 추락해 있었다. 나뭇가지를 타고 다시 둥지로 올라가려고 발버둥치는 막내. 그러나 역부족이다. 들고양이까지 막내를 노리고 있다. 마지막 안간 힘으로 몸을 일으키는 막내. 그러나 한 발도 올라서지 못한 채 멈추고 만다. 쇠백루의 보살핌 속에 무사히 자란 해오라기는 성공적으로 둥지를 떠난다. 둥지의 생존 경쟁은 어린 백루가 통과해야 하는 생애 첫 관문. 그 경쟁에서 도태되면 한 번도 날개를 펴지 못하고 죽는다.
8월 초. 부화 한 달을 맞은 새끼들은 둥지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쇠백로는 자꾸 먹이를 주지 않은 채 새끼를 피한다. 새끼들의 날개 힘을 키워주기 위한 어미의 훈련법이다. 훈련을 끝까지 완수한 녀석만이 물고기를 차지한다. 한여름, 뜨거운 더위와 천적의 공격을 피해 무사히 어른이 된 백로들. 이제 비상해야 할 때다. 어미가 먼저 날아오른다. 새끼들이 그 뒤를 따른다. 지난 봄, 왕숙천을 찾아왔던 백로 400마리는 여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 이곳을 떠난다. 도시가 품은 자연 왕숙천. 되살아난 하천은 이곳에 야생을 부르고 야생은 이곳에 다시 사람들을 초대한다. 자연과 사람의 일상이 한 울타리 안에서 흘러가는 곳. 왕숙천은 도시의 생명 거점이 되고 있다.